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가격, 농산물,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엔겔 지수가 지금 세계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나라 농지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총 167만 헥타르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한 50억 평 정도 됩니다. 그 농지의 전체 가격이 21년 기준으로 484조 원이나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가지고 국토 면적 대비해서 농지가 많은 편입니다. 전체 국토에서 우리나라가 16.8%가 농지고 일본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4%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섬나라거든요. 농지 가격은 대부분 농지 면적 비율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제일 탑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지 평균 가격 상승 금액을 한번 보니까 서울 포함해서 이제 특별시, 광역시 이쪽은 2010년에 평당 평균 가격이 85만원에서 184만 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86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1.6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보면은 거의 뭐두배 오른 지역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15만 원 하던 게 10년 동안에 8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역 보면은 두배 정도는 충분히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10년 만에 농지가 두배 이상 올랐냐?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LH 투기 사건. 그래서 여기 보면 LH 한국 농지 투기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해서 농민단체에서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전 세계 식료품, 먹거리 가격을 비교를 해서 지수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 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료품 가격 세계 1등입니다. 식료품 지수가 202.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스위스보다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당연히 뭐 섬나라니까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노르웨이.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앙골라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죠. 서부 아프리카 나라인데 우리보다 엔겔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엔겔 지수가 높다는 이야기는 소득 대비해서 먹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니까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는 맨 꼴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이제 일본이나 뭐 이태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이 제일 높네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은데도 식료품 물가는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실감하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식료품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을 보면은 지금 뭐 3만 달러 해서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3만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한 6년 동안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도 없는데 계속 물가가 뛴다는 것은 상당히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또 세계 탑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많은 영국이나 독일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물가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은 또 특히 우리나라는 또 최저임금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렇게 오른 농산물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먹는 소비자만 계속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많이 낮습니다. 우리는 뭐 3만 2천, 3만 3천 불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거의 4만 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외국에 보시면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이 평야지대에서 크게 이런 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 자기가 3억 3천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면적이 크냐면 경기도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 말론도라는 사람인데 3억 5천만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12년 동안 미국 18개 주에 있는 농지를 빌 게이츠가 썰어 담아서 샀습니다. 미국 농지는 지금 오른 가격이 4,800원인데 평당 그전에는 막 4,100원 정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농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서히 가격이 미국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0년 만에 두배 이상 오르는 경우는 없고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가 7% 올랐다고 합니다. 유엔 전망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인데 2050년이 되면은 97억 명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러면은 식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인구를 다 먹여 살리려면은 지금 농업 생산량보다 더욱 많은 곡물이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땅의 7%만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로 적합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농지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걸 아니까 빌 게이츠가 농지 땅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농지가 이제 자츰 줄어들어서 농지 가격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농지 가격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그거는 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농업 수확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농지가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비싼 농산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돼지나 소, 닭, 그거 키우려면은 수입사로 6kg를 먹여야 고기 1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참 빡신 나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